저 그냥 심심해서 켰어요. 'You look so cute. No, I'm not cute. I'm so shy.' 한국분들은 다 주무시나요? 한국분들 댓글은 없네요. 네, 러비들한테 라이브 방송한다고 문자하고 켰는데 한 명도 없어. Korean. Where's Korean? Filter. Just filter. What's filter? Do you want filter? 오케이. Okay. 이거 뭐지? 왜 아무도 댓글을 안 달시지? 내 방송 근데 보다가 졸리신 거 아니야? You are the most beautiful person I have seen. 'Can you say hi to me? You are so beautiful, cutie, cutie. 사랑해요. Hello, Yuri. 근데요, 저 필터가 최신 필터가 없어요. 무슨 필터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한국인 댓글이 왔어요. 컴백 언제 해요? 언니, 이, 여기 있어요. 하이, 베스티, 하이. 자세요. 저 아직 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분명 저녁을 많이 먹고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저녁을 좀 빨리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기까지 해. 어떡하지? 잠을 늦게 자니까 먹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너무 배고파. 언니, 뭐야? 오케이. 언니, 언제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요즘에는 한 4시쯤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무슨 댓글 말고도 뭐 엄청 많이 뜨네요. Why you don't sleep? 어떤 이렇게 모모모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이것도 많이 뜨고. 사실 댓글만 보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나? 어찌오나?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이 없어? 노 메이크업 맞아? 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쿠션,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런 거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를 보고 싶어.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쿠션. 제 손등에도 묻어나지 않지요? 나만 웃긴 거. 약간 저 좀 개그 코드가 이상하다는 말을 좀 듣거든요. 나만 웃긴 것 같아. 할로윈 핏? 나 진짜 이번 연도 재밌는 할로윈을 보내서 너무 뿌듯해요. 뭔가 되게 뿌듯한 할로윈을 보낸 것 같아. 나 상도 받았다고. 저기에 지금 우리 집에 상 그 뭐라고 하죠? 상 티켓? 상 표말? 그 SM 베스트 드레서 브론즈상이라고 써져 있는 상이 표말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일어나기가 귀찮은 관계로 보여주진 않겠어. 하지만 나 브론즈상 받은 여자야. 엄청나게 뿌듯하, 얼마나 뿌듯하든지. 언니, 근데 저 가끔 요즘에 언니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예쁘면 다 언니, 뭐 하면 다 언니, 그렇게 언니 소리를 데뷔 초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로 언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언니라서 언니라고 많이 들으면 약간 적응이 안 돼요. 나는 두 달만 있으면 내가 24살이라는 것도 적응이 안 돼요. 그쵸? 여러분도 적응이 안 되죠. 나 아직까지 19살인 것 같아. 체감상. 예림아, 난 00년생인데 이모 소리 들어. 언니가 어디야? 진짜 벌써 이모 소리? 내가 이모라고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 봐, 나 진짜 집인 거. 특징. 나는 머리카락을 5단에서 잘 안 꺼낸단 말이지. 귀찮아. 이거 꺼내는 것도 귀찮아. 누군가 이게 털이라고 생각하고 또 놀릴 사람이 있어서 미리 내가 찌른 게 아니고 미리 말해줬는데 이거 내 머리카락이에요. 응? 또 이렇게 어? 뭐 목털이다, 가슴털이다 이렇게 말할 생각을 말어. 걔네가 어? 내 머리란 말이야. 단발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봐야겠다. 내 머리야. 자, 더 읽어볼게요. Can you doing live with 슬기? 아, 슬기니 라이브 했어요? 진짜? 오늘? 방금? Really? 정말? 진짜로? 거짓말.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치? 뭐하고 있을려나? 슬기언니 뭐예요? 맞아요. 저 머리 잘랐어요. I'm short hair. 난 9살이니까 언니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잘게요. 잘 자요. 굿나잇. 안녕.
결과. 예리마 한국 일본 스포. 저 스포 너무 많이 해서 이러다 회사에서 제지당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더 스포했다가는 나는 곧 SM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 해고당해서. 그러니 말을 아끼겠어.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당신의 미소가, 이거 내 입으로 좀.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나 단발로 자를까? 나 이렇게 보니까 좀 단발이 그리워지는데? 지금 단발 같죠? 나랑 결혼해? 아니. Good night, Angel. 굿나잇 마이 네비스. 오 이거 네비스 나비스 나비스 콜링 뭐 이런 거그그 에스파 분들의 노래잖아요. 그쵸? 나비스 네비스 뭐였죠? 안녕하세요. 야, 지서준. 피카부 이어리 이즈 백. I hope so. 진짜 단발 같아. 그치? 이리마 노래 추천해줘. 나 요즘 무슨 노래 듣지? 저 요즘 캐롤 들어요. 알죠, 다들? 저는 11월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캐롤을 들어요. 너 뭐 달고 있냐? 친구가 나한테 댓글을 달았다고 문자가 왔는데 네가 안 보여. 어디 있는데? 아, 안 보여. 오늘의 TMI는? 오늘 저는 저 오늘 일단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필라테스를 갔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필라테스를 갔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피부과에서 가서 피부 관리를 받았어요. 그것도 수분 공급 관리인가? 뭐 그런 뭐 수분 관리를 받고요. 수분 관리를 받고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분 관리를 받고 팩까지 한 다음에 그제서야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시간은 5시 반? 4시? 4시 반. 4시 반에서야 첫 끼를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 하지만 첫 끼이자 마지막 끼를 먹었다. 그래서 배가 또 고프나 보다, 지금. 그런 말. 그래서 라이브 하다가 내가 볼때 꼬르륵 소리가 좀날것 같거든요? 근데 못 들은 채 해주면 안 돼요. 오. 뭐 딱히 뭐왜 밥을 안 먹냐고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건 아니었고요. 제가 거의 필라테스 하는 날은
일어나자마자 가는데 거의 밥을 안 먹고 부리나케 갑니다. 왜냐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일어나야 될 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필라테스를 가서 거기서 뭐 언니가 주는 귤을 먹거나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운동을 시작한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자야 하기 때문이지. 저는 밥보다 잠이에요. 아, 진짜 꿀꿀 소리 나올 것 같아. 진짜 창피해. 내가 크게 말해야지. 아! 꼬르륵 소리 절대 안 들리지. 어? 보였어요. 저 댓글 한 200개 다른 것 같은데 안 보이시나 보네요. 드디어 봤어요. 진짜 드디어 봤어요. 진짜요. 댓글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 혼자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언니 볼 한 번만 찌르고 싶어요, 말랑말랑. 그니까요, 저 약간 이제 볼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이 쪄도 얼굴에 막 살이 많이 안 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얼굴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런 변화가 오나? 진짜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할 거야. 나 진짜 꼬르륵 소리 절대 들려주기 싫으니까 꼬르륵 소리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크게 말할 거야. 이 배가 꼬르륵 소리 나기 전에 신호를 주는 거 알죠? 이렇게 꼬르륵 난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크게 말할 거야!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난 이렇게 크게 말할 거야? 절대 꼬르륵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 거야! 예리님, 제 데뷔책이 21년 12월 17일 발매될 예정이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책이요? 책, 데뷔책, 데뷔책, 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응원합니다. 제 생일이라 이 댓글을 보면 영어로 인사할 수 있나요? 아, 진짜 꼬르륵 소리 날 것 같으니까 영어로 인사를 못하겠어요. 생일 축하해요! 아 진짜 나 꼬르륵 소리 난다. 들었나? 방금 들었나? 못 들었길, 안 들리길. 근데 이게 약간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내가 하는 걸 하면서 보는 댓글이랑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거를 보면서 남기는 댓글이랑 좀 그게 그 댓글 창이 좀 틀린 것 같아, 그쵸? 다른 게 보이는 것 같아. 배고프면 자야 하는데. 아, 진짜 축복받은 그런 분이다. 왜냐면 저는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배고프면 진짜 잠이 안 와서 진짜 뭐라도 먹고 자야 돼. 아, 진짜 곧 방송 끝나. 진짜 꼬르륵 소리 날 것 같으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방송 끌 거야. 예리는 당신 옆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If I was a boy, I would date you as soon as possible. Are you in your room? 뭐 먹고 잘 거야? 안 먹고 잘 거야? 버티고 잘 거야?
꼬르륵 소리 절대 안 들린다 후인. 들렸죠? 들렸지? 들렸지? 볼살 너무 빠졌다? 갑자기 왜 그래 다들? 그렇다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야. 나 갈 거야. 아, 내가 간다니까 그러는구나. 나는 가끔 내가 부산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야 댓글이 좀 많아지네. 자, 오케이. We love you. Yeri, you should know. 안 들려서 키키키키키키.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but you are so pretty. What hair color style do you want to try next? 아이고 귀여워. 어떡함. 김예림 이목구비 뭐 미쳤음. 저 요즘 이목구비 없어요. 이목구비 파묻어졌어요. 살쪄서. 근데 살 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떡하죠? 진짜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없어 키키키? 뭐라고? 말랐어. 인도네시아 아빠가발 김예리 망원정렬. 망원이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핑거 하트 해주세요. 예리 핑거 하트 해주세요. 요즘에 넷플릭스 뭐가 재밌어요? 'What's your most fave show on Netflix? 저는 너의 모든 것, 그 You 시즌 3를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야 봐서 하루인가? 진짜 하루 쉬는 날 다 봤던 것 같은데 시즌 3 다 끝냈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요즘에 그렇게 내가 요즘에 궁을 되게 열심히 봤으니까 그런 너의 모든 것으로 머리를 한번 싹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더럽히다? 뭔가 좀 이렇게 회오리치게 만든 다음에 궁으로 다시 정화시키는 거지. 어떤 영화 추천? 저 진짜 최근에 본 영화는 인타임이라는 영화 봤어요. 제가 그걸 본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봤더라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 나오는 거. 아만다 시프리드. 마이 네임 이즈 팸. 오, 하이 팸. 오케이, 나 진짜 딱 35분에 갈 거야. 35분에 갑니다. 저는 여기 거실이에요. 저 지금 소파에 누워 있어요. 제가 이 챕터 1 소파인데 진짜 부신해서 여기서 막 잠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쇼파에 이렇게 이불도 갖다 놨어요. 웃기죠? Good night, love. Good night, love. 'What is your favorite red velvet song? Lately, I like Peekaboo. Peekaboo. 힘이 없어. 이렇게 뭐 내 얼굴을 보면 되게 졸린 것 같거든. 근데 자르고 누우면은 하나도 안 졸려요. 32분. How was your day? Good. 나 오늘 뭐지? 했 I met a friend. 기억 안 나. 오야스미, 오야스미 나사이. 예리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drink water. I'm okay. I'm okay.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기억, 진짜 물 마셔야겠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뵙고 싶습니다. 최고의 노력을. 하린. 행복 주세요. 33분. 예림아 제발 단발해줘. You look so tired. 아, 왜 이렇게 여기 간지러워. Red or velvet? Mm. 방금 꾸르륵 소리 들었나? 안 들었지? 못 들었지? 너무 창피하니까 갈 거야. 1분 있다가. 클래식 틀어놓고 딥슬립 해야겠다. 저요? 못 들었어 나 예리야. I love you. 언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생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다들 잘 자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갑니다.